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이번 모듈 3는요, 오피스랑 리테일에 관한 거, 우리 모듈 2에서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에 대한 어떤 건축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한 거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용 간단해요. 볼게요. 자, 이런 오피스 빌딩이나 리테일 빌딩 같은 거요, 이런 거는 가격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의해서 결정돼요. 네, 세상 모든 거는 다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요 밑으로 가는 이 곡선이 우리는 디맨드 곡선, 이거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위로 올라가는 걸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요,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난 이 점, 이 점을 우리는 이퀼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 이퀼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퀼리브리엄이란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커머셜 오피스 빌딩이나 리테일 빌딩 이런 거는요,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까 우리가 챕터 2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떤 조닝 바이로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닝 바이로가 되게 우리 건물에 좋게끔 설정되어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디맨드적인 요소에서 좋은 요소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넘어갔어요. 오피스 프로퍼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얼만큼이 지금 가능합니까? 스페이스가 전체 시장에서, 오피스 마켓에서, 시장에서 얼만큼 가능한데요. 또한 인플로우라는 건요,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 추가된, 새로 얼만큼이나 저기 오피스 저기 스페이스가 오피스 빌딩 얼마나 가능한 게 새로 들어왔습니까 하는 거고요. 이 앱소션 레이트 이거 외우세요. 앱소션 레이트, 이건 한국말로는 흡수율이잖아요. 흡수율, 이건 외워야 돼요. 앱소션 레이트는 뭐냐면요, 자, 이거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내가 잡아요. 특정한 기간을, 그걸 1년으로 잡던 뭐 쿼터로 잡던 먼스로 잡던 하여튼 내 특정한 기간 동안 가능한 지금 저기 뭐야, 어베일러블한 것에서 정말 리즈가 얼마 일어났냐 이거예요. 리즈가 얼마 일어났냐. 그러니까요, 이거 앱소션 레이트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앱소션 레이트를 학생분이 가끔가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이 흡수율이라는 게 얼마나 렌트 대수가, 렌트율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 렌트율을 묻는 게 아니에요. 렌트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체 분의 지금 렌트 얼마 됐냐, 렌티드 얼마 됐냐, 이게 렌트 얼마큼 됐냐는 거잖아요. 이거랑 흡수율은 달라요. 흡수율은 뭐냐면 전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7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총 오피스 건물이 100개가 있다 쳐요. 총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7월 달에 100개 중에 몇 개 가능하냐면 20개가 지금 일단 비어 있어요. 그러면 20개분에 7월 달에 몇 개 계약됐냐면 10개 계약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50%다. 요게 흡수율. 요게 앱소션 레이트다. 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달에 몇 개나 가능하냐고. 근데 그 몇 개 가능한 것 중에 몇 개나 저기 렌트 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흡수율, 앱소션 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렌트율과는 다르다라는 걸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렌트 레이트 같은 거, 오피스 빌딩 같은 거는 뭐 스퀘어 피트당 가격 책정하겠죠. 그 다음에 택스 빼고, 뭐 메인테너스 빼고, 오퍼레이팅 코스 빼면 내수로 얼마 받는지 나오겠죠. 넘어가세요. 내추럴 베이컨시 레이트, 이거를 이퀼리브리엄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상식적으로 이거예요. 아무리 진짜 퍼펙트하게 이런 오피스 빌딩을 관리한다고 해도요, 이런 베이컨시 레이트, 이런 그 뭐야, 저기 공실률이 0%가 되는 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나간대요. 지금 저기 세입자가 무브아웃 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2월 1일 날 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중간의 기간은